임신부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정보 4가지. 임신부들은 심적 부담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태아, 두 사람의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감염되지는 않을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출산 후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다른 집단보다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단, 감염이 됐을 땐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임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률 특별히 높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 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고령층 혹은 폐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임신부들은 이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패닉에 빠져 불안해하기보단 일상의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을 잘 준수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검사를 잘 받도록 합니다.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은 증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염이 됐을 때 입원을 하거나 특수 치료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단,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특수치료시설에 수용될 확률은 1.5%,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0.5%입니다.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달될 확률 낮아. 임신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감염 시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란셋 저널에 실린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9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 24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모유수유, 양수, 제대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생후 이틀 된 아기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드물지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자궁 내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반하는 내용으로 수직 감염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지속 가능해.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임신한 여성에게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조기 분만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 분만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반드시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고 출산 직후 아기가 감염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기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센터는 모유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근거는 없는 만큼 모유 수유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모유를 직접 산모가 수유하기보단 젖병에 담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아기에게 먹이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도록 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